안녕하세요. 법률방송 초대석 전혜원입니다. 오늘은 김진왕 전 해남구조대장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김진왕 교수께서는 천안함에서 55일 또 세월호에서 84일 동안 현장에서 구조를 위해 동분서주하셨습니다. 그 생사를 넘나드는 현장의 경험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도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오늘 그 참사로부터 우리가 진정 깨우쳐야 할 것과 또 극복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김진왕 교수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좀 안타까운 과거입니다. 전 국민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한데 천안함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폭침 사건이 있고 나서 현장에 도착해서 이 침몰 선체가 확인된 이후부터는 이제 군의 특수부대들이 임무를 나눠서 수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일단 도착하셨을 때 어떻게 임무가 나눠지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는 위치를 찾아야 되잖아요. 예. 배가 어디에 가라앉았는지. 근데 그 위치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당일날 3월 26일날 밤에 사건이 있었고 27일날 아침 9시경에 제가 그 공군 헬기편으로 백령도에 도착해서 그 해병대 6여단이 거기 있는데 6여단의 그 대대장 집차를 빌려 타고 네. 현장으로 가봤습니다. 배가 가니까 보이더라고요. 천안함 함수가 뒤집힌 채로 그 물 위로 조금 나와 있는 게 보였어요. 막 꽤 멀리에. 예. 그래서 거기에 마침 해병대 초병이 있어서 쌍안경을 빌려갖고 보니까 함수가 맞아요. 제가 똑같은 PCC를 두 번을 탔었거든요. 군 생활 중에. 소위 때 한 번 타고 데이 때 한 번 탔기 때문에 그걸 알아서 보니까 있는데 그래서 이제 부대원들한테 다시 돌아가서 그 밑에 해안가에다 텐트를 치고 이제 거기에 전진 기지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가보니까 가라앉아서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그 한 시간 반, 두 시간 사이에. 그 사이에 네. 다시 내려간 거예요? 오후 1시 조금 넘어서 가라앉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단 가라앉은 위치를 찾아야지 뭘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저희도 있었고 UDT도 거기에 왔었는데 같이 이제 섹터를 나눠가지고 일단 선체 위치부터 찾는 게 우선이니까 한미를 찾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한미는 워낙 깊어서 우리가 찾을 수도 없고 함수 부분이라도 찾자고 해서 막 찾는데 결국 아무도 못 찾았죠. 그 물이 워낙 차고 그 물살도 세고 이러니까 대원들이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입술이 새파래져가지고 너무 추워하는 거예요. 그때가 수온이 3.4도에서 3.7도 아주 추웠거든요. 네. 3월달인데도 거기가 그 임진강 하구예요. 임진강 하구다 보니까 겨우 내 얼었던 그 얼음물이 내려오는 거예요. 녹아서. 그러다 보니까 그 바닷물이 굉장히 찬 겁니다. 네. 백령도 부분이. 그래서 그랬다가 이제 3월 28일 날 우리 구조함하고 소해함이 도착해서 그 뭐 소해함들은 그거 찾는 게 기본 임무니까 금방 네. 찾았죠. 그래서 찾았는데 이제 한미는 수심이 48m에 있었고 예. 함수는 한 20여 미터 되는 위치이다 보니까 UDT하고 SSU는 임무 자체가 틀리고 수심도 틀립니다. 우리는 300m까지 내려가고 UDT는 그렇게 깊은 수심은 아니라 침투 목적으로 하는 수심이 예. 잠수하는 거니까 그래서 얕은 데를 UDT가 맡고 깊은 데를 이제 저희가 맡는 걸로 해서 저희가 한미 쪽을 맡아서 갔죠. 그렇군요. 근데 스쿠버 잠수의 한계가 40m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게 48m에서 발견이 됐다. 그럼 40m보다 좀 더 내려가야 되는 건데 그 당시에 부하 대원들이 이제 거기까지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걱정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원래 뭐 스쿠버라고 해서 뭐 몇 메다 이렇게 돼 있다기보다도 공기를 이용한 스쿠버 잠수는 40m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게 공기를 이용하는 스쿠버인데 왜 스쿠버를 썼냐 하면 거기에 조류가 워낙 세서 예. 배가 고정이 안 되니까 SSDS 방법을 선택할 수가 없고 예. 거기다가 위치 부위만 띄워놓고 스쿠버로 들락날락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그 다대포에서 간첩선 인양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1980년대 초로 기억하는데 그때는 그거보다 더 깊은 수심에서도 스쿠버밖에 없어서 스쿠버로 했던 적이 있어요. 예.
그걸 이제 여러 가지 예비책을 강구해서 하면 돼서, 물론 그거는 제가 결심해서 되는 상황이 아니고 더 상급부대에서 결심해줘야 되는 겁니다. 네. 왜? 그렇게 하면 사고가 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미 해군 다이빙 매뉴얼을 우리가 준용을 하는데 거기에도 40m 이상은 스쿠버 다이빙을 하지 마라 하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승인을 받아가지고 스쿠버를 할 수밖에 없었죠. 밑에 우리 부하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방법이 없다고 위험하다고 그걸 안 하느냐. 그럼 위험하면 위험에 들어가서 예비할 수 있는 대비책을 세워놓고 편안한 갑판에다가 스쿠버 탱크를 몇 개를 갖다가 묶어놨어요. 묶어놓고 잠수자들이 들어가서 수색하다가 공기가 떨어지면은 거기 와서 호흡을 하고 신호를 보내면 우리가 구조하러 내려가겠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 탱크마다 레귤레이터를 4개씩 달았어요. 레귤레이터를 하나가 고장나면 또 바꾸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예비책을 강구하고 했죠. 그래서 나중에 뭐 감사원 감사 받을 때도 감사도 받으셨어요? 네, 감사를 받았죠. 왜 규칙형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초과해서 시켰느냐. 그래서 그러면 밑에 부하들이 거기가 있는데 우리 전우들이 거기 있는데 그럼 안 갈 거냐? 못 간다고 자빠질 거냐? 당신이 지휘관이라면 그렇게 할 거냐고 제가 거꾸로 반문을 했죠. 그럴 때만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감사는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렇군요. 긴박했던 55일 동안의 이야기 중에 한 부분을 또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 천안함 관련해서 뭐 루머라든지 음모론이 좀 계속 있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천안함에 대해서 재조사 결정을 했다가 번복을 했는데 현장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네. 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요?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말이 안 되는. 천안함 그 생존자들을 진짜 욕보이는 거잖아요. 이거는 희생자들도 욕보이는 거고 생존자들도 욕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진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현장에서 그 모든 참상을 봤던 사람의 심정으로는 이거는 진짜 해서 안 될 짓을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은 여론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저는 진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인들을 욕보여서 좋을 게 하나도 없을 겁니다. 군인들은 다른 거에 목적이 아니에요. 명예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비역으로서 가장 지키고 싶은 게 군인으로서의 명예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당시 천안함 사태 생존자 이신 최원일 함장을 비롯해서 생존 군인들이 이 재조사 결정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이셨는데 그때 시위 현장에서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군인 여러분, 국가를 위해 희생하지 마세요.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교수님 보시고 또 많은 생각 하셨을 것 같은데요. 아마 그 말이, 예. 그 글이 그 사람들 본심은 아닐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그 얘기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면 저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저는 그 최원일 그 예비역 대령하고 아주 친해요. 예. 5년 선후배 사이지만 예. 아주 잘하는 후배였습니다. 아주 똑똑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 그리고 아주 유순한 성격이에요, 그 친구가. 그리고 아주 침착해요. 아마 그 침착했기 때문에 그나마 그 함수에 나머지 그 대원들을 다 구조해서 나왔을 수 있었을 거예요. 나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거는 영린을 건든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 영린을 넘어서 군인의 명예를 건드는 거는 진짜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군인이 그 명예를 훼손당했을 때는 차라리 죽는 게 낫죠. 죽었더라면 이런 더러운 꼴 안 당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 이제 생존자 분들에 대해서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마음을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네. 듭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의 또 비극적인 일인데 세월호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네. 현장에도 계셨기 때문에 네. 당시 교수님께서 해남 구조 대장이 아니셨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현장에 계셨을지 좀 궁금한데요. 네. 2013년도에 예. 제가 해군본부를 찾아갔습니다.
본부에 가서 인사상담을 했어요. 13년도 그때가 8월인가 9월 달에 가서 이제 인사상담을 하면서 내가 건강이 좀 안 좋아졌습니다. 아. 건강이 안 좋아서 나 좀 요양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보내달라. 그래도 어디를 가고 싶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한 섬에 가서 좀 조용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섬, 대령이 갈 섬이 없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인사과장이 저보다 이제 사관학교 후배였는데, 뭐, 울릉도도 있고, 제주도도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아, 울릉도는 신참대령이 가는 데고, 제주도는 고참대령이 가는 데, 그건 제가 보내드릴 수 있는 곳이 아니고, 따로 이렇게 선발해서 보내야 되는 곳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 안 되면은, 이 작전부대 말고 작전 안 하는 그냥 행정부대로 보내달라. 그리고 이제 인사상담을 하고 내려왔어요. 네. 그때가 이제 심장이 많이 안 좋았었거든요. 아. 그랬는데, 막상 딱 인사 발표가 났는데 제가 제주도로 가게 된 거예요. 오. 추자도에서부터 이효도까지 전 해역의 바다에 대한 경비는 제가 맡은 거예요. 제 관할 범위예요. 네. 근데 세월호가 추자도 목포를 지나서 맹골수도 지나서 조금 더 내려오면 추자도거든요. 네. 추자도 내려오기 직전에 뒤집힌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아침에 그날 브리핑에 매일 휴일날 또 브리핑을 받거든요. 네. 브리핑을 받고 올라와서 이제 공문 결제를 하려고 그 컴퓨터를 켜가지고 인트라넷을 막 하고 있는데 상황실에서 인터폰이 올라온 거예요. 전 대장님 큰일 났습니다. 뭐 뭔데? 그러니까 뭐 만통급 여객선이 침몰하고 있다고 정보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날씨가 아주 좋았거든요. 파고가 거의 뭐 1m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만통급이면 뭐 1m는 그냥 진짜 찻잔 같이 그렇게 잔잔한 그거거든요. 네. 그래서 엠마 똑바로 보고 해. 너 똑바로 안 보고 엉뚱같은 얘기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 맞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확 뛰어 내려갔죠. 가보니까 진짜 그 문자망이라고 있는데 문자로 이렇게 정보망이 정보가 뜨는데 상황이 뜨고 한 15분, 20분 있으니까 그 현장 사진이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아차 큰일 났다. 방에 올라와서 제가 짐을 싸고 있었어요. 막 네. 쌌어요. 그리고 그 제 사무실, 집무실에서 제 관사가 부대 안에 있다 보니까 한 50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네. 올라가서 가방에 옷을 막 싸고 있어요. 분명히 나를 갈아갈 것이다. 아, 가방 싸고 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가 와서 가장 빠른 편으로 목포로 나와라. 그래갖고 이제 주임 상사가 저 따라왔긴데 주임 상사 보고 빨리 주임 상사는 그 제주도에 오래 근무했거든요. 네. 그래서 비행기표 빨리 예약하라 그러니까 그 무안 쪽으로 나가는 비행기를 예약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짐을 싸가지고 승용차로 이제 서귀포에서 출발해서 제주공항으로 가고 있는데 네. 또 전화가 온 거예요. 헬기를 보낼 테니 헬기를 타고 와라. 아, 너무 긴박하니까. 네. 제주공항에 그 해군 그 항공단이 있어요. 예. 항공부대가 있는데 그리로 가라 그러더라고요. 거기 가니까 바로 그 헬기 타고. 링스 헬기가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헬기를 타고 현장으로 갔죠. 그렇게 된 거였군요. 네. 그렇게 가서 이제 8월 7일 날인가 예. 제가 복귀를 했어요. 긴 시간이었는데 네. 이제 가셔서 맡은 뭐 역할, 임무가 또 있으셨을 거잖아요. 갔을 때는 원래 이제 우리 그 군과의 법상으로 예. 바다에서 이런 순환 사고가 나면 해경이 총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해경이 모든 걸 총괄해서 하게 돼 있어요. 예. 해군은 아니에요. 해군은 군과 관련된 일에선 하지만 그다음에 육지에 있는 강물이나 호수나 이런 데에서 문제가 생기면 소방에서 다도록 순환구호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해경이 해야 되는데 해경도 이제 갑작스럽게 그렇게 생긴 상황이다 보니까 전문가들도 빨리 현장에 없었고 해경 그 청장은 와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컨트롤 할 수 있는 그것도 없고 거기에 또 해군이 또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컨트롤 타워에 조종해 주는 임무를 네. 저보고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해군하고 해경 간에. 예. 그리고 해경청장을 보좌해주라. 해경청장에 이 수중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이런 방법이 있다 저런 방법이 있다 그 경험자로서 그 분야의 전문가로서 해주라 해서 그걸 처음에 했죠.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그 이제 그때 그 유가족들한테
브리핑을 그 해경 차장님이 하셨어요. 백모강에서 또 진도체육관에서 그렇게 했었는데 해경 차장님이 또 이 물속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이다 보니까 가족들이 질문하면 뭐 하겠습니다. 뭐 예, 요구하면 하겠습니다 했는데 와보면은 할 수 없는 요구를 많이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막 질타를 당하는 거죠. 또 질문한데 바로 즉답을 못 해주니까 아 그거 가서 물어보고 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한 일주일 지났나요? 와서 저보고 좀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군인이 가서 설명하는 건 안 맞다 하고 제가 정중히 사양을 했습니다. 또 가족들이 워낙 격앙돼 있었잖아요. 그쵸. 거기에 나서는 것 자체가 싫었어요. 네. 제 몸도 안 좋았고 아. 심장이 굉장히 안 좋았던 상황인데 그래서 아, 저는 못 가겠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현장에 해군 제독분이 와 있었어요. 그분을 통해서 다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대로 얘기를 하니까 그 제독님이 해군본부에다가 승인을 또 받았어요. 그 해경에서 이렇게 하는데 연해달는데 해줄까요 하니까 해주라 해서 저한테 다시 이제 부탁이 아니고 명령이잖아요. 아, 개통으로 내려와 브리핑을 해라. 그래서 할 수 없이 팽모항으로 나갔죠. 굉장히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가서 가족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저는 항상 그랬습니다. 천안함 때도 그랬지만 가족들이든 누가 요구를 해서 이걸 내가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들어줄 수 있다. 들어줄 수 없는 거는 왜 안 된다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하면서 안 된다고 그 자리에서 잘랐습니다. 그래야지 후환이 없어요. 만약에 할 수 없는 걸 해주겠다 했는데 그 뒤에 가서 안 해주면은 너 이거 해준다 해놓고 왜 안 해줘 하고 더 격앙이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것을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이런 상황이 이래서 이러면 안 됩니다. 아 이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제한사항이 있지만 해보겠습니다. 이런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하는 제한사항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가족들이 긍정적으로 반응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팽모강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니까 아 그러면은 더 많은 사람이 진도 체육관에 있으니까 거기 가서 설명을 또 하라 그러는 거예요. 진짜 이거 하기 싫은데 또 갔죠. 가서 거기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했더니만 처음에는 가족들이 뭐 또 왔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막 얘기하다가 얘기 들어보니까 말이 틀리거든요. 좀 이렇게 이 사람 좀 아는 네. 사람이구나. 말이 틀리고 받으셨겠죠. 그런 거는 제가 이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잠수에 대해서 설명하고 아니까요. 막 이렇게 하니까 가족들이 진짜 잘 들었다. 솔직한 얘기 잘 들었다. 당신을 믿을 테니까 가서 진짜 좀 잘해달라. 그러면서 저한테 격려의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시작이 돼가지고 그다음부터 계속 또 가족들한테 브리핑을 여러 번을 했어요. 하여튼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 업무를 맡으셨네요. 맡게 됐죠. 그러면서 와서는 또 현장에서 또 민간업체들하고 해경하고 우리 해군하고 이 수색구역을 제가 나눠주고 네. 그 임무에 맞게 또 할 수 있는 능력에 맞게 가장 어려운 부분을 우리가 맡았어요. 해군이 맡고 자 우리 대원들은 제가 신뢰를 하니까 또 장비도 가장 안전한 장비를 쓰니까 우리가 가장 험한 데를 맡자 네. 그렇게 해서 거기를 했죠. 사실 이 어린 자녀를 잊은 유족들 앞에서 브리핑한다는 게 처음에 가셨을 때 굉장히 가슴 무겁게 가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저희 딸이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여고 3학년이었고 기숙사 학교에 살았어요. 딸애가 전화 와서 저한테 많이 제가 아빠가 힘들어하는 거 아니까 아빠가 가슴이 아픈 거 아니까 전화해서 많이는 안 해도 아빠도 힘내야 돼 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 학생들 얘기를 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딸이 그 물밑에 있는 학생들이 진짜 제 자식 같은 거예요. 네. 진짜예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밑에서 구조해서 올라오는데 많이 울었어요. 거기서도 진짜 너무 슬픈 거죠. 그 부모님들만 슬픈 게 아니라 저도 굉장히 슬퍼서 울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런 모습으로 거기서 있다 보니까
가슴이 다 아픈 거예요. 그리고 그 배, 해경 배에서 제가 생활을 했는데 배 침실이 1층에 있었는데 지휘를 하고 이렇게 보고를 받고 하려면은 그 함교의 브릿지로 올라가야 돼요. 브릿지가 4층인데 4층을 올라가면서도 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 자리에 서가지고 난간을 잡고 섰다가 쉬었다 올라간 게 손으로 꼽을 수 있을 다 꼽지 못할 정도로 많았어요. 가슴 아픈 얘기를 자꾸 질문을 드리려고 하니까 저도 너무 마음이 무거운데 그래도 이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학생들을 생각하고 하면서 유가족들한테 브리핑도 하시고 하셨다고 했는데 그래도 정말 다행인 게 우리 교수님이 브리핑 해준 내용을 그만큼 또 유가족분들이 신뢰를 많이 해주셨다는 얘기를 기사에서 접했거든요. 그게 진실되게 그냥 사실만을 말씀해 주셔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관학교에 가면 사관생도들한테 사관생도 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관생도는 진실만을 말한다 하는 훈이 있습니다. 그걸 4년 동안 외웠습니다. 그 4년 동안 외운 것은 나가서 장교로 살 때 진실만을 말하라 하는 얘기로 받아들였거든요. 진실되게 국민들한테 다가갈 때 그 진심은 가족들한테도 통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월호도 최근에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민변 출신 이현주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을 해서 재조사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생각하십니까? 그 기사를 보고 그 기사를 누가 보내줬길래 그 기사를 보고 제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댓글을 뭐라든 저는 천안함에서도 55일 세월호에서도 80며칠을 겪으면서 그 현장 상황을 다 봤는데 이건 진짜 아니다. 어떻게 군인들한테 이렇게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을 하느냐. 저는 그 사건의 이슈는 조작이라는 거거든요. DVR을 꺼내왔는데 DVR을 꺼내오면서 조작을 했다는 거예요. 전자장비예요. DVR은 녹화장치잖아요. 녹화해서 디지털로 녹화시켜놓는 장치인데 그걸 어떻게 물속에서 조작을 하며 그 건져 올리는데 걸린 시간이 30분 이내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그 시간 안에 그걸 뜯어가지고 그 안에서 물 안에 보이지도 않고 더듬어갖고 만져갖고 해야 되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할 것이며 그걸 어떻게 조작을 합니까? 이게 지금 여기 있는 카메라들처럼 살아있는 작동되는 카메라라면은 뭐 조작을 할 수가 있죠. 뭐 버튼을 눌러갖고 한다 그러죠. 전기도 다 나갔고 물 속에서 몇 달을 있었던 장비인데 그걸 어떻게 조작을 합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해가지고 그걸 건져왔던 제가 알기로는 중사 친구가 그걸 건져왔는데 이 친구는 몇 번을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다고 그래요. 패닉이에요, 이 친구는. 갈 때마다 죄인의 심정으로 가야 되고 그러면은 이 사람이 다음에 그런 작전이 벌어져서 그런 임무를 하라 그러면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저라도 안 해요. 이제 만약에 국가에서 그런 요구를 해서 당신 그런데 전문가니까 가서 그거 좀 지원해달라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이런 정부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죠. 군인들한테 그렇게 하는 거는 진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민변이고 뭐고 그걸 떠나서 진짜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봤다면 그 장비를 어떻게 조작을 합니까? 조작할 수 있는 거를 조작했다고 얘기해야죠. 그렇잖아요. 맞아요. 조작 가능성이 있는 것을 조작하라고 그래야 되는데 조작 가능성도 없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건 이 사람들 생매장 시키는 거예요. 진짜 제가 그 부대 지휘관을 했던 사람으로서 그 부하를 아는 사람으로서 전으로서 진짜 이 말은 진짜 하고 싶습니다. 두 번 죽이지 말라고. 정말 강한 믿음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어떤 삶을 또 만들어 가실지 좀 궁금해집니다. 제 고향이 강원도 삼척인데 오래전에 2008년도에 고향에 가서 정착하려고 조그마한 땅을 사놨어요. 한 200평 정도 되는. 네. 거기다 조그만하게 집 짓고 와이프랑 오손도손 재밌게 살고 또 거기도 바닷가에서 가까워요. 네. 바다도 즐기면서
진짜 여기 서울로 오니까 안 좋은 점이 바다를 볼수 없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 있으면서 살던 관사가 광안리였거든요. 광안리는 뭐 집에서 걸어서 20분만 내려가면 바닷가였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진짜 광안리만큼 그렇게 가깝지는 않지만은 집에서 차 타면은 한 10분? 네. 10분이면 갈수 있는 그런 거리에 그 바닷가가 있는 곳에 집을 짓고 진짜 앞에 조그만 실개천도 그러니까 거기에서 낚시도 하고 그러면서 아주 재밌게 살고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가 갖고 있는 이 능력을 발휘해서 국민들한테 바다에서 수상 안전이나 이런 걸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하면은 가장 좋은 삶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교수님과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의 실체적 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군 생활 끝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신 교수님,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률방송 초대석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도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분을 모시고 의미 있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